하지 않았었어요. 네, 공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았고 네. 감성에 의해서 아마 저짝집 세권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공소리를 말이죠. 네네. 지금은 5라운드입니다.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도쿠스마가 4라운드에서 무릎을 꿇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적극적이네요. 약하다 하는 것을 네.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도쿠시마가 지금 5회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조금 공격적인 자세입니다. 네, 어차피 포인트는 네. 어렵다. 이제 이게 그리고 이런 상태 가지고는 끝까지 싸울 수가 없는 상태. 그렇습니다. 안면 완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을 하다가 무너지더라도 공격을 해보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완투 네, 정확한 소리가 안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자, 유명 선수로 봐서는 이제 좀 쉬워진 겁니다. 네. 도망갔을 때가 조금 어려웠죠. 네. 아직도 조항이 드센 도쿠시마입니다만은 네. 이러면서 복불 가득했던 유명호. 치고 빠지면서 카버링하는 유명호. 네, 저걸 상당히 저런 그 작전이 좋아요. 네. 이 유명 선수는 치고 빠지고 다시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죠. 네, 짧게 들어집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도쿠시마. 그는 안간힘을 다하면서 저항하는 도쿠시마입니다. 네, 짧게 꺾어치기, 휘어치기. 이번엔 정타. 네. 공격하면서 들어갑니다. 서서히 무너지기 직전 안면 많이 더 맞는 도쿠시마. 뒤로 철수합니다. 옆사이드에 스피드한 더블 펜치입니다. 부처를 공격. 다시 무릎을 끌는 도쿠시마. 중립코너로 유명호 선수가 가고 이제 카운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에이. 네, 다시 싸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도쿠시마. 5라운드에서 무너지기 직전. 네. 있는 힘을 다해보는 도쿠시마의 저항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유명호. 네, 계속해서 다단 공격, 화려한 공격입니다. 다각적인 공격. 휘어치기, 꺾어치기, 정타. 계속해서 훅과 스트레이트. 양쪽 더블. 네. 중심을 잡지 못하는 도쿠시마. 안면 그대로 모방 상태에서 얻어맞는 도쿠시마. 복도 먹고 다운. 지금 한 라운드 두 번 다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단 펀치에 의해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싸울 수 있느냐 주심은 물어봤죠. 다시 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도쿠시마입니다만은 짧게 총알 같은 펀치입니다. 기습 펀치 감행하는 유명호. 안면 좌우 겨우 수비해내는 도쿠시마.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그대로 KO입니다. 다시 다운되면 한 라운드에 세 번 다운되기 때문에 KO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9초, 8초. 네, 저항합니다만은. 네, 일단 슬립으로 간주할 것인지 다운으로 간주할 것인지 뉴트럴 코너에 카운트는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시간 뻥 울리기 직전인데요. 아, 그러나 주심은 네. 말이죠. 네. 주심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3라운드 3번 네. 다운된 것이 가정태인데요. 지금 주심이 아마 관절의 함정에 의해서 네. 주심 자신이 흥분된 상태인 것 같네요. 네, 아까도 그 뻥인지 뭔지 네. 착각을 했던 이 주심이었습니다. 저런 상태가 말이죠. 네, 인천 전인체육관입니다. 3라운드가 접어들었습니다. 네, 네. 5회 전에는 3번이나 다운됐는데 네. 주심이 아마 함성에 조금 흥분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류리 배들 씨가 3번 다운되게 되면 KO인데 네. 네, 착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6라운드 맞이하고 있습니다. WBA 유니어 플라이크 타이틀 매치 14차 방어전입니다. 12라운드 가운데 중반 6라운드 경기. 아, 롱훅이 안면에 터졌던 도쿠시마. 모처럼 크린 히트를 터뜨리는 도쿠시마입니다. 아, 양훅으로 안면. 그러나 위빙, 더킹으로 피하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카버링을 하지 않은 채 네. 때리려면 때려봐라 하는 식의 유명호 선수였어요. 아, 이제 그 네. 유명호는 빨리 상대가 고개를 숙여 들어오는 네. 것을 빨리 패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컷을 날려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이드 스텝으로 요리조리 피하는 도쿠시마. 왼손 더블로 일단 공격을 무디게 하고 들어가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안면에 의한 복도 흔들어 짧게 끊어지는 유명호. 도쿠시마의 저항. 지금 상대는 양전이 흥분된 네.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안면 계속해서 깨끗하게 꽂는 유명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휘청거리는 도쿠시마. 역시 복부가 네. 약해요. 네. 상당히
6라운드에 오뚜기 좀 다시 벌떡 일어나는군요. 네. 네. 그러나 언제까지 저항을 하면서 것이냐. 버틸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네. 네. 체중을 실어서 펀치를 날린다면은 거리 미치지 못하고 거리 조정이 안 되는 토크시마. 반면 계속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토크시마입니다. 네. 뭐 2판 4판에 토크시마입니다. 자, 네. 그거를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뭐 휘청거리면서 중심 지키기에 급급한 토크시마. 자기는 다운이죠. 네. 그대로 승리라고 네.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카운트를 시작하는 조심 로디 배트시. 자기가 균형을 잃어서서 그래도 네. 네, 긴 턱을 향해서 종국같이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쇼트를 날리는 유명입니다. 안면을 많이 허용하는 이 도쿠시마. 네, 연타에 의한 단타. 그러나 큰 아파트를 치면서 나오는 도쿠시마입니다. 네, 자기가 많이 지쳐있지만은 큰 거 한 방이 럭키 판치가 터지길 바라면서 큰 스윙을 하는 도쿠시마입니다. 네, 안면 다시 무너지기 직전. 네, 휘청거리면서 낙지처럼 무너지기 직전에 도쿠시마 폭풍 맞고 떨어지느냐 뻥 올렸습니다. 네, 공이 사라졌군요. 7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선인체육관입니다. 네, 6라운드에서 뭐 안면이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얻어맞고 있는 네, 역시 그 네. 원펀치는 없습니다만은 네. 하단펀치. 그러니까 지금 6회전, 5회전 무려 네. 5번이나 지금 다운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예,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만은 그러나 럭키펀치 이거 경계해야 할 일이겠고요. 네, 7라운드입니다. 흔히 그 행운의 라운드라고 하는 7라운드인데요. 이 라운드, 행운의 라운드가 이 유명호 선수의 그 라운드가 되길 바랍니다. 더비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 14차 방어전의 유명호 선수입니다. 네, 역시 그 복부 쪽을 찍고 들어가는 네. 덕구시마. 자, 유명호도 역시 복부 쪽을 더 집중 포화를 터뜨려야 네. 할 것 같죠. 안면보다는 네. 복부가 약한 덕구시마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얼굴이 길쭉해서 좀 약하리라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복부가 약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네. 예, 안면을 치다가 복부를 겨냥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역시 복부 왼손이 나갑니다. 네,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에 의한 양호. 다시 복부 주춤했던 도쿠시마. 간헐적으로 펀치를 날립니다. 이번에는 완투 완투 치고 나오는 도쿠시마. 롭사이드에 머리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네, 안면을 찍듯이 쇼프로 날리는 유명호. 자기 힘에 겨워서 그대로 넘어졌던 덕구시마. 네, 역시 보지 않고 주먹이 날아가니까요.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네, 수없이 많은 총알탄을 허용하는 덕구시마. 네. 조심 루디 배틀스가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역시 그 이상 네. 경기를 속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없다. 네. 네, 이것은 경기 규칙에 의해서 레프리 스톱, 그러니까 네. 티케어가 정식 선언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세계 챔프, WBA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유명호 선수가 14차 방어전 출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천 선인체육관입니다. 네, 그렇게도 바라던 이 14차 방어전은 역시 그 유명호 선수 무난히 이루었습니다. 네, 일본은 역시 더 이상 이길 엄두도 없이 말이죠. 네. 20 연속 패라는 쓰라린 상처를 또 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9연패에서 20연패 늪에 다시 빠지는 일본. 네. 네. 그리고 우리 유명호 선수는 33연승이라는 기록을 그래서 불과 34연승의 유재두의 기록을 바짝 뒤쫓고 있으며 한발 다가섰죠. 네, 역시 한 발만 남았습니다. 15차 네. 최다 방어도 역시 한 차례 바짝 뒤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참 그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제 장정구가 가지고 있는 기록 15차 방어전을 바로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유명호 선수가 네. 아니겠습니까? 익순 회장, 한국권투연회 회장의 이제 인정서 낭독이군요. 1월 14일 인천에서 네, 익순 회장의 인정서
14차 방어전을 무난히 치른 유명호 선수입니다. WBA 주니어 프라이크 오늘 그 경기에 있어서 이 초반에 상당히 그 날카로웠던 도쿠시마 선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우리 유명호 선수의 기량에는 적수가 될 수가 한마디로 14차 방어를 끝나면서 유명호 선수는 무적의 챔피언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4차 방어전을 무난히 수립한 유명호 선수입니다. 선인 체육관입니다. 선수 그 행운의 7라운드에서 네. 통쾌한 그 TKO 승을 선언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큰 트로피를 가슴에 안고 있는 이 유명호 선수입니다. 도쿠시마 선수와 우정의 그 손을 잡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네. 네, 오늘 참 재미있는 현상도 일어났어요. 네. 5회전에 3번의 다운이 있었는데 자동 개요가 되는 것을 주심이 깜빡 잊고 지나가쳤는가 하면은 네. 그 이후에도 두 번에 걸친 다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레퍼리 스톱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 팬들에게 있어서는 지루하지 않는 그러한 그 좋은 서비스는 됐습니다만 네, 얼마나 흥분된 네. 장례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루리베를 미국의 그 주심이 일단 그 7라운드의 TKO 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 7라운드에서 무너뜨리는 그 유명호 선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안면을 무수히 허용을 네, 했던 역시 그 다단 펀치 이것이 네. 유명호 선수의 특징인데요. 네. 특히 머리를 너무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 유명호 선수는 레오 카마에스 선수와 15차 방어전을 갖게 되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이 챔피언 유명호 선수가 중계석으로 나왔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그 유명호 선수입니다. 유명호 선수 우선 그 14차 네. 방어전을 통쾌하게 네. 승리로 장식하면서 네. 이제 대망의 15차 장정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한 발 바짝 다가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33연승의 가도입니다. 네. 예, 우선 그 축하를 드리고 예, 우승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80년대를 89년도 아주 그냥 좋은 상도 많이 받고 그래갖고요. 잘 마무리해서 90년도는 좀 더 그런 상들을 받았으니까 더 잘해서 네. 그 상만큼이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해 왔어요. 그래갖고 좋은 출발을 한 것 같아요. 90년도. 네. 이 도쿠시마 히사시 선수가 KO율이 50%인데 네. 상당히 그 스트레이트가 날카로운 걸로 초반에 봤거든요. 예. 그 펀치가 어땠습니까? 이 선수가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 스타일로 하다가요. 네. 저한테 이제 배 공격 좋은 걸 많이 맞더니 이제 강펀치 일변도로 이제 변하더라고요. 이제 한 방을 네. 이제 노리는 스타일로 하는데 좀 묵직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치는 펀치였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예, 경기 모습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 안면 공격 부담은 수없이 많은 예. 펀치를 맞고서 끄떡 안 했던 그 도쿠시마가 예. 복부 옆구리를 가격을 바꿔서 말이죠. 무너지기 예.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지금 본인이 예. 경기를 끝내고 나서 차분한 예. 마음으로 이 경기 장면을 다시 보시면 어떤 예. 그 기분이 듭니까? 예,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차분히 보면은 네. 아, 왜 좀 더 침착하게 좀 경기를 운영하지 못했나 좀 아쉬움이 자꾸 남아요. 네. 이 도쿠시마가 이 스텝도 예. 빠르고 상당히 그 날카로운 그러한 예. 그 공격의 모습인데 이 7라운드에요. 예. 이제 이게 행운의 라운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7라운드에서 이제 역시 그 루디 베들 주심에 예. 그 경기 중단으로 TKO를 선언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사실 저 때는 정신이 완전히 없었던 예. 그 체중 유지가 어려웠던 그 예, 도쿠시마 히사시 선수인데 말이죠. 예. 승리는 확신을 했었죠. 승리는 확신했고요. 네. 좀 더 멋있게 KO 승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네. 아쉬운 점이 좀 많네요. 네. 한 라운드에서 세 번 예. 다운되면 자동 KO인데 예. 하도 그 장례가 열개 예. 도가니 속이었고 예. 주심이 그것을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예. 저 역시도 종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네네. 그 라운드에서 결국은 네. 사실은 자동 케어가 되는 건데 네. 7라운드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팬들에게 좋은 그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그 14차 방어전을 무난히 수립을 했기 때문에 네. 15차 방어전은 그 지명 방어전 네. 레오 가메스 베네수엘라 예. 선수죠. 예예. 예. 그 선수의 그 데뷔에서 부단한 또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 선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저번에 미니멈급 타이틀전 하는 거 봤는데요. 네. 받아치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 같았어요. 네. 이제 그 선수 대비하려면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15차 방어전, 네. 지명 방어전이 수립이 되게 되면은 예, 통합 그 타이틀전이 있다고 네. 하는데 곤베르트 네. 곤잘레스 선수죠. 예. 네. 그 선수하고의 그 경기 많은 그 팬들은 네. 유명호 선수가 계속해서 연승 가도를 질주하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통쾌한 그 승리에 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WBA 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유명호 선수의 14차 방어전 챔피언 유명호 선수가 다시 14차 방어전을 무난히 수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오창식, 해설의 전속 해설위원 한보영, 아나운서 임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